자, 23쪽. 자, 23쪽이에요. 23쪽. 왼쪽 거는 뭐만 알면 돼? 설립시 과세 안 해요? 23쪽 취득의 유형.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외우면 안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전 등기해야죠. 취득세를 납부한다. 자,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유상하면 큰일 나요.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고요. 23쪽. 증여, 무상. 빨리 넘기세요. 23쪽. 빨리 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왕 언니 나오라 그래요. 내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전에 꼭 나오라고. 왕 언니가 나와서, 자, 됐고. 자, 그 다음. 다만, 무슨 소리냐. 증여로 가면 몇 프로 나와, 세금이? 3.5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상으로 가야지 4% 빼고는. 그래서 증명, 입증되는 거래, 대가가, 증명되는 거래, 대가가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간다? 유상. 그래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입증 또는 증명하는 거래의 대가가. 그래서 1번, 2번, 3번 가나다라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1번은 뭐다? 공경매. 가족 간에 공경매로 이전받으면 캠코 공사나 또는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지? 유상. 자, 그 다음 2번은 밑줄 긋고 파산 선고. 가족이 망했네. 가족이 취득하는 거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파산 선고도 돈이 나가잖아. 법원을 통해서. 유상. 그 다음 3번은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어떤 거를 교환해야 돼? 등기등록이 필요한. 필요 없는 하면 틀려요. 필요한. 그래야 등기치면 정부가 알죠? 교환. 포인트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지? 그래도 교환은 뭘로 간다? 유상. 그 다음 4번. 해당 부동산들이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한 거야? 증명한 거야? 그럼 이제 가는 뭘로 증명했다? 벌어서 소득으로 증명해서 돈이 나가는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 잡혀서 뭘로 증명한 거야? 금액으로. 속일 수가 없지? 처분해서 금액으로. 담보 잡혀서 금액으로 증명되는 거래요. 그래서 가나는 결국 돈으로 증명한 거야? 금액으로. 그 다음 다는 다 상속세 증여세를 정부가 과세했네. 과세했죠? 그럼 무슨 재산이 남아있어? 밑줄 그은 거.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 재산으로 지급한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재산 받고 재산을 주는 거지? 즉 가족 간의 교환 형태입니다. 재산 받고 재산 주는 거잖아. 상속 재산, 수중 재산, 교환. 그러니까 유상. 그 다음 라번은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잖아. 당연히 입증하면 유상이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러나 대가 지급이 증명되거나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세율이 달라.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대부분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유상. 무상은 3.5니까 유상으로 가야 싸게 나와. 4% 빼고는. 그래서 유상으로 가려면 증명 입증하라 이거지. 자, 두 번째 칸.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부담부 증여.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다. 부담 주면서 증여한다. 뭐를? 부담을 주면서 대출을 끼고 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딱 답이잖아.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를 인수받는 거지. 인수받는 거는 뭐다? 유상. 그리고 이거를 뺀 나머지는 뭘로 간다? 증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채무를 물어보면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나가는 거지.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다? 증여. 그럼 법조문은 뭐만 나와서? 채무만. 유상. 그럼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베껴요. 가장 이거 1번 채무는 뭐다? 유상.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럼 이것만 물어보잖아 지금. 그럼 나머지는 공차잖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 증여를 하면 5억 주는 거야. 5억. 알아들었나요? 근데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2억. 그럼 뭔 뜻이다? 5억짜리 줄 테니까 2억 갚는 조건. 그럼 이제 받는 쪽은 5억을 받지? 5억에서 얼마를 빼? 2억을 빼고 얼마만 공짜야? 3억. 그럼 2억은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가.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뭐다? 3억은 증여. 이렇게 나누면 답이라고요. 이해되죠? 5억짜리 줄 테니까 뭐야? 2억 갚아라. 그럼 2억은 갚을 거니까 나가는 거니까 유상. 3억은 공짜니까 증여. 이거는 누구랑 일어난 거야? 배우자 직계준비 속이 아닌 자. 일명 세컨드야. 세컨드야 세컨드. 배우자 직계준비 속이 아닌 자.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준비 속 간에 일어나면 무조건 보다 전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2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주는 걸로 봐. 그래서 단 거기 나와 있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뭘로 본다?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은 일반적인 거든 부담부 증여든 대가가 없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유상으로 가려면 뭐 해야 돼? 입증.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증여 의제가 뭐야? 이거 위에 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위에 거를 얘기해.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증여 의제가 뭐라고? 이거.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증여. 유상으로 가려면 뭐 하세요? 증명 입증하세요.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할 때는 누구에게 줘야 돼? 입증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줘야 돼. 미성년자에게 주거나 또는 전업주부 등에게 주면은 다 증여세 물어야 돼. 입증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가야 유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채무는. 나눠야 돼요. 1번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증명하면 유상. 그리고 가족이 아닌 자랑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그러나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준비속은 2억도 앞에서 뒤에서 갚아주는 거야. 위쪽으로 간다. 이게 증여 의제 본다. 알아들었나요?
여섯 개 과목 중에서 세법이 제일 재미없죠, 그죠? 원래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진짜요. 제일 재미없다 그래요. 어디 가서도. 학개론이 제일 재미있죠? 2차는 공법이 제일 재미있잖아. 아, 그분 점수 잘 나와, 공법 교수님은. 잘 나온다고 시험 딱 끝나면, 아, 점수가 나왔다. 다 인정하더라고요. 과정이 조금 좀 오리지널일 거예요. 내가 얼굴 한번 봤어, 옛날. 합격자 모임에서.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는 뭐다? 상속. 갑이 사망합니다. 사망한 자를 뭐라 그래요? 사망한 자를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피를 흘리며 죽었잖아. 그래서 재산이 세 덩어리가 있어. 이거를 공동상속 받았지? 그래서 갑돌이, 뭐 을돌이, 이렇게 뭐 병돌이, 뭐 배우자. 그래서 하나씩 받은 거예요. 하나씩. 그럼 상속 받으면 자산을 평가하잖아요. 원칙은 뭐를 내야 돼? 상속세. 그리고 이전 등기할 때는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그럼 우리는 취득세만 배우는 거야? 취득세만. 그럼 이해를 자산을 평가하니까 이해는 500만 원이야. 자산을 평가해야 상속재산. 그럼 을돌이는 뭐다? 50억짜리 받은 거야. 그리고 병돌이는 100억짜리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럼 원칙은 자기 것만 내면 되지? 네. 그래도 이 갑돌이가 일명 누구야? 이 갑돌이 이상하잖아. 얘는 배우자가 받은 거야. 배우자는 500만 원. 가출했다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자녀 1, 자녀 2 이렇게 받았어. 그럼 500만 원, 50만 원, 10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상속세도 해당되면 납부하고. 자, 그래서 거기 왼쪽 봐요. 등기 등록 명의계서 등이 끝났어. 등기가 끝났다고요. 등기가 끝났어. 등기가 끝났다. 등기가 끝났어. 그럼 등기하기 전에 뭐를 납부했다는 뜻이다? 취득세 납부. 됐죠? 그 등기 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이 끝났다.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지금.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에 협의하여 포인트는 뭐다? 재분할했다. 그럼 재분할했을 때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 가액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오른쪽.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봐. 자, 이렇게 취득세 납부했잖아. 아, 등기 끝났으니까 취득세 납부했어. 자기 거 알아들었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솔직히. 취득세 냈잖아.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하고 가야죠. 근데 이 100억 받은 자가 미안하잖아. 배우자 앞에. 미안하니까 이제 등기 끝났어. 100억 중에 얼마를 넘겨준다? 예를 들어서 30억을 이전시켜. 그럼 30억을 이전시켜. 100억 중에. 그럼 원래 자기 지분이 500이지? 그럼 30억을 더 받았잖아. 그럼 취득세 납부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보는 거야. 가족이니까 공짜로 봐서 오른쪽에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를 또 내야 돼. 30억에 대해서. 또 취득세를 납부하되 유상이다, 증여다. 증여. 공짜. 다만 어렵게 나왔을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 납부 안 해. 왜? 여기서 취득세 납부했잖아. 위에서 다. 위에서 납부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 납부를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어떨 때? 1번. 신고 납부 기한에 재분할했어. 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에 6개월이야. 이 기간 안에 등기를 안 쳤어. 등기를 안 치고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했다.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했을 때는 뭐다? 취득세 납부를 안 한다.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했잖아. 그럼 이 3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언제 재분할 하라? 신고 납부 기한 안에 재분할한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상속회부 청구의 소에 의해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다. 이럴 때도 과세를 안 해. 지분이 잘못된 거야. 지분이 잘못돼서 회복 청구를 소에 의해서 청구한 거야. 지분이 잘못 계산돼서. 그럼 이거를 지대로 받았다면 역시 취득세를 과세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그렇잖아. 여기 봐. 이 100억짜리가 상속을 포기해. 예, 100억보다 빚이 많어. 그럼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하려고 이 녀석 앞으로 100억을 뺏어와야지. 그래서 이거 뭐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에 의해서 역시 재분할할 때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했을 때는 30억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 2번은 원래 30억이 배우자 거야. 지분이 500만 원만 받았지? 그래서 상속 회복 채가 이게 자꾸 2번 다시 뺏어왔다는 거야.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 3번은 채권자가 얘가 다 포기해버리잖아. 포기해서 뭐다? 대유권 행사에 의해서 100억을 다시 찾아오지? 과세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자, 원칙은 지분만큼 취득세를 과세한다. 원칙은 지분만큼 과세해요. 그래서 왼쪽에 뭐다? 등기 등이 됐다. 그래서 500만 원, 50억, 100억 등기 끝났어요. 그럼 자기 지분만큼 납세무가 있다고요. 그럼 등기가 끝난 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재분할했다. 그럼 30억을 넘겨주면 이 녀석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은 앞에서 다 취득세 다 낸 거야. 앞에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냈잖아. 그래서 1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분할했죠? 재분할할 때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분이 이렇게 돼서 그럼 신고기한 날에 상속인끼리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해서 넘어가는 거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해요. 그리고 2번, 3번은 법에 의해서 원위치시키는 거지. 이것도 과세를 안 하고 한 번만 과세하는 거야. 취득세는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24쪽 과점주주. 자, 첫 번째 무슨 과점주주? 최초. 자, 최초예요. 그럼 최초는 뭐를 물어본다? 지분 비율 증가분이 아니라 모두를 과세한다. 최초는 모두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징갑은 감소는 과세 아래. 그리고 다시 과점주주도 모두가 아니라 징갑은 두 가지는 징갑은 최초는 모두. 자, 그래서 사례가 나왔죠, 박스? 자, 설립시 몇 프로야? 30. 그럼 50이 안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를 취득했어? 증자 및 취득. 증자 또는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취득했다는 거지? 몇 프로 취득했다? 4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합쳐야지. 그럼 이 애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최초.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를 과세한다? 70% 모두. 모두.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잖아. 왜 모두야? 앞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냈잖아. 과점주주를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합쳐야 돼요. 지분 비율 모두. 자, 그럼 이제 70%에 대해서 세금 냈지? 이거를 이제 또 취득했네. 두 번째. 증자 및 취득 1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야? 80%. 그럼 이 애는 최초 과점주주가 아니라 앞에서 뭐다?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앞에서 70%에 대해서 세금 냈어. 그럼 이럴 때는 80%가 아니라 몇 프로 돼서 증가분만 낸다. 그래서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10%만 증가되는 거. 왜 증가분만 내? 70% 냈기 때문에. 뭐 설립시든 설립 후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자, 60%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잖아. 그럼 앞에서 60% 취득세 냈겠죠? 설립시만 아니면. 그래서 팔았어. 몇 프로 팔았어요? 사고 팔고가 나와. 40%. 지분양도. 그럼 현재 지분 몇 프로야? 20%. 사, 팔고. 이제 사고가 나오죠? 몇 프로 샀어요? 50%. 그럼 교통정리 해야지? 그럼 몇 프로가 나와? 70%. 자, 포인트가 뭐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럼 봐봐. 팔고,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사고 다시 과점주주가 됐지? 그럼 맨 앞에 최고 지분 비율이 60%가 결국 몇 프로 된 거야? 70%.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만. 그래서 결론이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증가분. 왜 증가분이다? 앞에서 한 번 냈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왜? 모두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므로. 그 다음 밑에는 앞에서 한번 납부했죠? 그리고 지분 비율 계산할 때 잘 들어요. 설립시 60%.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0% 취득했어.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다? 70%. 그러면 몇 프로만 과세할까요? 몇 프로만? 10%만. 아, 설립시는 항상 빼고. 이게 무슨 과점주주야?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설립시니까 설립시는 빼는 거야, 항상. 40%야.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20% 취득했어. 그럼 몇 프로야? 60%. 그럼 과점주주네. 이거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몇 프로 과세한다? 60%. 그래서 설립시 과점주주는 뺀다.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자는 더한다. 이렇게 지분율 설립시 50%가 넘어가면 무조건 빼는 거야. 그러나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과점주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20을 더하는 거야. 그럼 이해는 이미 과점주주고 이해는 최초지? 그러니까 설립시 60%는 무조건 빼라.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거는 뒤에 거를 무조건 더하라. 이렇게. 그래서 최초가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첫 번째. 그러니까 뒤에 거랑 무조건 더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립시 60이면 빼고 70이잖아. 빼고 10%만 과세하는 거야. 이미 과점주주니까. 자,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 나왔다. 꼭대기. 과점주주 집단 내부 상호간이지? 어렵게 나와. 집단 내부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분 변동이 없는 한. 아까 40% 20% 합쳤지?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 대위등기. 대위등기 나와 있죠? 자, 대위등기가 뭐다? 대신등기를 신청한다. 누가? 채권자가. 그럼 누구 미등기 건물이야? 갑소유 미등기 건물.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여기 보세요. 갑, 을, 10억을 빌려줘. 갑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줘요.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죠? 갑에게. 빚을 안 갚아. 그럼 갑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을 소유 뭐가 있어?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 왜 미등기로 갖고 있어? 갑이 가압류 들어갈까 봐.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을 명의로 뭐 하는 거야? 신청하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구다? 채무자. 을이 되는 거야. 을. 채권자는 대납을 해줍니다. 대신 납부. 그래야 등기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등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보존 등기자인 을이다. 절대 갑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번도 똑같아. 이것도 가압류하기 위해서 촉탁. 이것도 대위등기입니다. 2번도 대위등기의 일부입니다. 결국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존등기자. 결국 2번도 대위등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위주로 출제가 된다? 1번. 이러니까 뭐하고 가니까 이상하다. 책은 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을이라고 얘기했죠? 설명을 제가 반대로 했잖아요. 이상하다. 책은 갑인데 저 녀석은 계속 을이래. 미등기 건물 누구 거야? 을. 을이 등기를 받고 있어. 법상 납세면 을. 이 경우는 뭐다? 갑. 자, 그 다음 오른쪽 기타 개정법이 있네요. 개정법 있어요. 개정법. 개정법은 까만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했잖아. 그럼 지목 변경하면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를 내는 거야? 2%.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등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될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의 밑줄 긋고. 건축물에, 이거 뭔 뜻이다? 땅 위에 건물을 지었지? 건물이 있잖아. 이 옆에다가 뭐를? 정원 등을 설치했을 때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 중요한 거는 몇 프로를 낼까요? 신축했잖아. 예를 들어서 중축도 마찬가지 몇 프로? 2.8%로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건물 가액이 증가되니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건축물 소유자.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옆에 건축물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의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또는 도로 포장 등을 통해 이번에는 뭐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그래서 이거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야. 땅 위에 건물이 없다. 뭐야? 정원 등을 설치했다. 또는 땅 위에 도로 포장을 했다. 그럼 이거는 가액 증가지? 토지 가액이 올라가잖아.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2%.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자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요. 정원이나 도로 포장 등을 신청했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다?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소유자 원시취득 2.8. 밑에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지? 지목 변경이잖아. 2%만 과세한다.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그래서 1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했을 때는 납세의무자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건물 옆에 정원을 설치하면 건물 소유자, 땅 위에 정원을 설치하면 땅 소유자, 이렇게 구분하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아까 했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잖아. 비과세. 그러나 신탁법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 밑줄 그어. 위탁자 지위이자. 그럼 새로운 유탁자가 생기지? 그럼 새로운 유탁자에게는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지위 이전. And 새로운 유탁자. 취득이잖아. 본.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주 샤프하네요. 아주 좋아요. 했대. 자, 3번 양도담보 계약 해제. 그리고 명의신탁도 어떻게 한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이거의 포인트가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양도담보로 맡겼던 부동산이 계약 해제되죠?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취득행위로 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4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은 취득세를 내야지? 지목변경은 취득세를 내야잖아.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개정법 1번은 필수예요. 필수. 이번 시험에 1번은 필수다. 그 나머지는 쫙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취득 시기 과세표준. 취득 시기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 지급일. 항상 잔금 기준이에요. 유상은 왜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돼? 취득세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되므로 첫날이 결정돼야 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그럼 두 번째는 이날 뭐가 성립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네요.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럼 취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성립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항상 취득가에. 그래서 취득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게다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워요. 취득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도 네 가지로 구분하죠? 취득의 구분은 네 가지잖아. 유상이 있고, 그 다음 무상이 있고, 최초 원시가 있고, 그 다음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유상. 나머지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가 나와 있다? 유상. 유상 나와 있죠? 유상. 그러면은 유상도 잘 봐요. 세 가지로 나눠. 원칙 1번, 원칙 2번, 원칙 3번. 세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그래서 취득일은 뭐 기준이다? 잔금 지급일. 그럼 이해도 뭐다? 잔금 지급일. 이해는 연부니까 뭐다?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잔금으로 따지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연부금으로 따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박스 보면은 잔금은 뭘로 따진다? 사실상. 두 번째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세 번째는 뭘로 따진다? 사실상으로 따진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원칙이에요. 뭉텅그리면 안 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두 번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세 번째는 연부 취득이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유상이야, 유상.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이거 설명하면 한 시간 넘어버리니까 좀 쉬었다 하죠?